라마단이라고 다들 자나? 경찰도 없네 여기는. 제발 이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. 뭐라고 적혀있는데 목사님. 지난번에 여기 사교 무덤교회는 갔다 왔잖아. 네. 여기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해로궁전 신약시대 여리고하고 그 사교 그 무덤이 있는 콥틱교회가 나오지. 시험산에서 보면은 다 보일 거야 전망이. 저기 앞에 수도원 보여? 절벽에 지금은 간판에 가렸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 아무데나 버렸나봐.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나봐. 아 예. 가도 신약시대 여리고 해로궁전 갈 수 있거든. 그래서 저 표지판만 있으니까. 저울궁전이요. 어. 헤롯 팰리스라고 돼 있잖아. 어 여기가 거기 아니에요? 어 여리고 무덤 교회 아닌가? 다 비슷해. 그 거기 왜냐면 신약시대 여리고가 사케오 거기도 신약시대 여리고 그쪽 교회. 거기 있으니까. 저기 수도원 보여? 저희가 저기로 가는 거예요. 지금. 저기 걸어가는 거예요. 어유 여기 물 흘러나오는 거 봐라. 이게 와디킬트에서 오는 물이야. 그 수로로 해가지고.
저기 꼭대기까지 간다고? 아니 저기 수도원까지 올라가는 거지. 저 꼭대기까지 못 가. 저 꼭대기는 저 뒤에서 올라와야 돼. 중간까지는 차로 갈 수 있는 거죠? 어. 타고 싶어? 아, 음식이 된 것 같은데. 우리는 뚜벅이야. 여기 표지판 이렇게. 엄마 빨리 앉아서 좀 봐야 돼. 그래, 저기 목사님 안에 저 안에 뭐가 있어? 어디? 저기 수도원 있잖아. 수도원 안에 동굴 있고. 저기 지금은 수도원 사람들이 없나? 있지, 수도사들 있지. 진짜 높다. 저 텐트 쳐진 곳은 뭐지? 저기 사람들 걸어서 올라가네. 아니 거는 10만인가 아니고. 아이고 그래도 관광차가 여기 누가 왔을까? 아 여기서 걸어가요? 아 한 15분? 저 천막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거지? 아니 저 위에 수도원. 목사님 걸음으로 15분이고 저희 걸음으로는 얼마 안 돼. 근데 예전에 쌤이 데리고 안고 걸어가니까. 쌤이 여기 간 적 없는데. 아 옛날에 나 없을 때 가셨나? 공사에 들어왔었어. 저기 무슨 천막 터진 데는 뭐예요? 저기 보여? 저기 위에 수도원 보여? 저기 저기 어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. 그럼 뭐 케이블카는요? 케이블카? 케이블카는 지금 운전 안 해. 네. 안 다녀. 가자, 걸어가자. 그럼 케이블카는 언제만 타요? 어, 나중에. 여기가 뭐라 그랬어? 언제 나중에만 타요? 여기를 왜 왔어, 쌤아? 예수님 여기서 어? 시험 받으셨다고. 동굴이 있어.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. 이리 올라가자. 아프리카 사람들도 왔지? 네? 아프리카 사람들도 왔어. 네. 여기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네. 여기에 오는 거야. 방문하러 온 거야. 우리도 그래서 온 거야. 네. 이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거든. 40일 동안 많지. 네. 40일 동안 금식하셨어.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거든. 그 중에 하나가 산에서 이 온 천하 이걸 다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해라 그 사탄이 그런 거야. 내가 하나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. 빌려주고요 오빠.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?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탄이 예수님한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경배해라.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?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얘기했어.
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떠나갔어. 네? 사탄이 떠나갔어. 뭐예요?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거야. 더워. 더워? 이제 다 왔어.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생겼다. 아프리카 사람들의 색깔이 피부색이 우리랑 좀 다른 거야. 네? 우리랑 색깔이 좀 다른 거야. 뽀마 화이팅. 아빠 붐이 데려갈 테니까 쌤이 올라가. 삼촌 밑에서 벌써 하나 따졌어. 여기 어디라고, 부마? 여기 응. 여리고 난리도. 시험산 널 안고 가다가 아빠가 시험에 들겠다. 기억이 날라나 보면.